여공주 자손은 윤씨 여공주 자손은 사는 게 빡빡해? 빡빡하죠. 빡빡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이렇게 주변에서 하라는 거랑 틀리니까 너무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주변에서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와 제가 하고 싶은 거하고 하고 싶은 거와 주변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떤 길이 아니고 네. 본인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본인은 왜 허상을 자꾸 만들어내? 본인 전보로 많이 다녀? 어? 전보로 다니면 본인 보고 무당하래? 응? 본인 무당이래? 아니 무당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쪽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소질? 네. 그리고 무당은 소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보여요. 이렇게 사람을 뭐가 보면 보여?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고뇌 이런 거 이런 게 뭔가 느껴지고. 아 그래? 네. 왜냐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님이 무당의 길을 가고 계시거든요. 무당의 길을 가고 있다. 엄마가. 네. 예. 엄마가 무당인데 왜 여기 전부로 왜 우리 집에 왜 왔어? 엄마. 아 근데 왔어. 엄마는 반대예요. 그 신내림 하는 거를 반대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네. 뭐가 보이고 사람을 네. 보면 네. 저 사람이 어떨 거다, 뭐가 어떨 거다 이런 게 툭툭 말이 나오고 네네네. 하다 보니 본인은 무당이다, 무당이 되어야만 한다. 그게 제 운명인 그게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다. 네. 미안하지만 본인은 무당 아닙니다. 어? 미안한 게 아니고 본인은 무당이 아닙니다. 아셨지? 그러고 집안에는 그쪽 집안에는 비시던 분들이 계시던 건 맞아. 하지만 저희네처럼 이렇게 앉아서 점사를 보고 이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은 없어. 아셨어?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집안은 맞아. 어? 하지만 저희네처럼 이렇게 앉아서 점사를 보고 그 예전에 그 우리 단골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당은 구제중생을 하고 산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어? 근데 본인은 그만한 제목감이 못 돼요. 무당이 화려해 보여? 무당되면 뭐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저 본 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몇 분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저를 이제 아니 조금 더 뭘 보나 마나지 뭘 아니 어? 제가 솔직히 이거 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선생님보다 제가 점사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볼 자신도 있거든요. 아, 그래? 사실 그러면 여공주와 손아 본인이 보기에 나를 한번 점을 한번 봐봐. 아 제가요? 뭐 선생님... 방울부채 빌려줘? 아니, 어? 선생님 사주도 잘 모르고 근데 딱 보여지는 나는 사주를 나 역시 무당이라면 사주를 푸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가 우리 여공자손 왔을 때 나한테 생년월일이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해줬나? 나는 사주를 볼 줄 몰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무당이야. 어? 전달해 주는 게 무당이야. 근데 얘기해봐봐.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봐. 내가 어떨 것 같아. 제가 이런 걸 함부로 보진 않거든요. 아이 괜찮아. 함부로 안 보면 어디 가서 볼 거야? 함부로 보진 않고. 복채줘? 제가 아니야. 제가 이렇게 느껴지고 꼭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그때 그 신 같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왕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준 매개체가 되는 게 저는 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영자선아. 내가 돈 벌어 먹으려면, 어? 돈 벌어 먹으려면, 없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본인한테 내려줘야 되는 게 맞아. 에? 하지만 본인은 무당을 할 수 있는 제목감도 안 되고, 내려오는 신도 없고, 본인은 그냥 내가 내 일상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다 보니, 내 머릿속으로 공상을 만들어내고 허상을 만들어내고 뭐가 들리는 것 같고 누구를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는 본인이 외로워서 그래. 예? 본인이 그냥 외로워서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그 사람들하고 말 자체가 통하지 않잖아. 어? 뭐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친구도 만나는 거고 주변에 사람들이 끄는 거지.
본인 주변에 사람 없지? 어?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야. 어, 인정은 빠르네. 어? 인정은 그런 인정은 빠른데 왜 내가 얘기한 그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는 건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무당이 아니면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여기 앉아 있는 이 무당이 편해 보여? 아니요, 아니요. 이 길이 저에게 편해 딱 보여? 딱 맞는 것 같고 제 적성이 뭐 딱인 것.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보여요. 응? 뭐가 보여? 나한테는 뭐가 보여? 응? 나한테 뭐가 보여 나한테? 아니 내가 나한테는 뭐가 보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당의 제목감이면 뭐가 보여요 하고 탁 내뱉어야지. 응? 그렇게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는 게 뭔 무당을 한다고 그래. 어? 그거는 정신병이야 정신병. 응? 우리네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있고 어? 병원에 가서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게 있는데 본인은 의학의 힘을 좀 빌리셔야 돼. 응? 저기요. 이제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어? 아니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어. 뭘 해야 되는 의욕도 없고 이렇게 사회에... 아니 본인은 게을러서 그렇다니까? 게을러서 모든 게 귀찮잖아 만사가. 어?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을 가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돼. 저 이 길을 가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해질 수 있다고? 네. 못해. 그러고 본인 아까 나한테 본인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셨지? 네. 본인 엄마 살아계셔? 어? 나한테 살아계신다고 거짓말 하겠지? 본인 엄마 살아계셔? 본인의 엄마는 본인 10대 때 돌아가시는 게 맞고 양부모가 계신다 하더라도 한 번은 일찍 여해야 되는 게 맞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엄마가 무당이시라고? 엄마가 본인한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 어? 윤시용 자손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셔. 어? 이 길만이 본인한테 맞는 길이 아니야. 본인은 이 길 자체에 들어설 수도 없어. 내가 하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무당이 되려면 정말 한이 많고 서러워야 돼. 어? 근데 본인은 외로운 건 맞아. 어? 하지만 본인 집안 괜찮게 살잖아. 어? 본인 집안 돈도 있잖아. 어? 대답을 안 해. 그거는 또 말하기 싫어? 아니야, 아니 그게 응? 아니라 저는 잘할 수 있거든. 아니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어? 국가고시 시험 봐갖고서 무슨 어?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기는 어? 돈이 많다고 해서 이 길을 마음대로 들어설 수 없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길이야. 어? 돈으로만 해서 들어설 수 있는 길 중에 못 들어서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길이라고. 어? 본인은 무당대도 어? 그냥 귀찮아서 신령님들 다 내팽개치고 신령님도 없지만 어? 내법당 잘 꾸미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걸레질도 안 할 사람이야. 어? 무당 만들어 놓으면 선생 소리 듣고 싶어서 매니저들에다가 애들 데려다가 청소시키고 밥시키고 빨래시키고 그럴 사람이라고. 어? 사기꾼밖에 안 돼. 사기꾼밖에. 미안하지만. 아니 저는 점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청소하고 이러는 거는 그 매니저들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으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어? 내 신령님이 계시면 내 신령님 전에 청소를 제자가 자손나비가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깨끗하게 모셔야지 누구 손을 빌려. 그런 정신머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 내가 여기 앉아서 점사를 보면서 내가 큰 소리를 안 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웬만하면 내가 타일러서 보내고 웬만하면 내가 좋게 좋게 해서 보내는 사람인데 본인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딴 사람 손 빌려갖고 앞에를 청소하고 어? 공양해서 올리고 뭔 개 같은 소리야. 어? 윤씨 자손
정신 차려. 그런 정신머리로 무언 신을 받아 모시고 무언 제자가 된다고 제작감이라고 여기 와서 나한테 헛소리를 삑삑하고 있어. 저기 잠깐만이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예, 뭐 저 구멍가게에서 무슨 쫀디기 사다가 무슨 아니 정 안 되고 그러면 그때 포기하면 안 될까요? 어, 안 돼. 안 돼요? 어, 안 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줄 용의도 없고 그러다가 나 할머니한테 혼나면 응? 나도 잠깐만 하다가 그냥 딴 길 가? 어? 근데 막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고 보면은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여궁자손이 그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이고 하는 게 본인은 이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 네. 내가 사람 보듯이 네. 그치? 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눈으로다가 이렇게 뭐가 보이고 그러면 우리들도 돌아야 돼 365일 24시간 누굴 봤는데 귀신 보이고 하면 제대로 살겠어? 어? 무당이 되고 제자가 되면 해안이라는 게 열려야 뭘 볼 수 있는 거야. 어? 요즘에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어? 테스트하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애들이 더 많아. 무슨 용어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저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야. 유튜브 이런 거. 안 해준다고. 딴 데 가서 딴 선생한테 하라고. 어? 이 길을 가고 싶으면 딴 선생한테 가서 해. 그리고 본인은 다른 선생한테 가서 제자가 돼서 굿당에서 날 놔주시잖아? 나한테 욕 무지하게 먹을 거야. 응?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당신한테 신을 내려준 그 무당조차도 나한테 욕 태바가지를 먹을 거야 아마. 근데 선생님은 왜 제가 무당... 아니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요? 없어. 아 진짜 너무 하시네. 너무 하는 게 아니라 없어. 아니 저 없는 거... 전보로 가면 또 무당 이 기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그 무당한테 가. 아, 근데 선생님 용하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무당한테 가. 영그 용하다고 왔으면. 어? 좀 말을 들어. 본인은 아니라고. 어? 나한테 여기다가, 어? 몇천, 몇억, 몇십억을 갖다 놔도, 어? 이 길을 들어서려면, 제목감이 돼야 되고, 제작감이 돼야 돼. 예? 근데, 본인은 그 돈을 갖다 줘도 내가 안 한다니까? 내가 사기꾼이야? 아무나 그냥, 어? 신 내려주고, 아무나 그냥 제작길 들어서게 해주게? 응? 누가 도와줄 건데? 누구의 한을 풀어줄 건데? 응? 여보세요? 네. 누구의 한을 풀어줄 거냐고? 저 한이 많은데. 그거는 본인 한이고. 그건 본인의 한이고. 무당이 못 돼서 한스럽고, 그건 본인의 한이고. 어? 우리네들이 내 인생에 한만 많아서 우리가 이 길 가는 것 같아? 어? 본인 그래서 좋아. 받아보셨다 칩시다. 응? 산에 가서 아니면 굿당에 가서 구슬하다가 귀신의 접신이 됐어. 씌었어. 네. 본인 나 살려달라고 기겁을 하고 도망갈걸? 그게 본인이야. 어? 귀신 보인다며. 눈으로 보인다며. 어? 근데 그 귀신이 와갖고 본인한테 씌이면 본인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응? 그런 사람이 뭔 제자를 한다고 그래. 이 제작길을 가는 것도 제목감이 돼야 돼. 아시겠어? 어? 무슨 아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지만 어?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개나 소나 전부 다 무당 되려고 그러는 거야? 무당이 우스워? 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자질이 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자질 많으니까 시집 잘 가서 살림이나 잘 하세요. 응? 모든 걸 하기 싫고 게을른데 무언 시집 가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본인의 집안에 있는 돈으로 잘 살아. 알았지? 응? 뻘짓거리고 다니지 말고. 아셨어? 네.